자, 3번이요. 얘는요,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가면 좀, 구하기 힘들다. 보통 직선 이렇게 나올 때, 이거는 문제 패턴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직선이 나올 때, x의 계수가 미지수 형태로 나와요. 그러면 얘를 묶어봐. 그러면 y는 a, x-3-2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. 그럼 얘는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나게 돼 있어요. 그 점이 몇이죠? 그렇죠. 3,-2죠.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림상에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. 3,-2를 점을 찍고요. 얘는 A는 -1,2에 점을 찍었어요. 그러면 직선은 여기를 지나는 거잖아. 여기를 지나는 어떤 이런 직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. 근데 이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최대가 돼야 돼. 그럼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하면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? 그럼 가장 멀리 표직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? 두점 사이 거리, 그렇죠.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게 바로 이렇게 돼서 수직이 되는 어떤 직선이 존재하면 이 점과 이점 사이 거리가 이 직선과 이 점의 거리랑 똑같아지는 거지. 이때가 가장 먼 거리가 되겠어요. 그죠? 그래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그냥 구하시면 되겠어요. 얘랑 마이너스를 갖다 2를 구하시면 돼요. 3 마이너스니까 4의 제곱, 마이너스 4의 제곱, 플러스 루트. 그러니까 루트 32는 4 루트 2 이렇게 나오네. 5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보통 이거는 보세요, 패턴을. X 앞에 계수가 어떤 미지수 뭐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. 아니면 일단 X 앞에 계수랑 묶을 수 있는 또 다른 상수의 어떤 숫자가 있어. 그러면 여기는 A니까 A로 묶으면 돼요. 네.